친미 독립 성향으로 알려진 라이칭 더 신임 대만 총통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첫 일성은 대만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于事已至诚，向全国人民宣誓，于必遵守宪法。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연설부터 중국에 각을 세웠습니다. 因此，我希望中国正视中华民国存在的事实，尊重台湾人民的选择。 독립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첫 일성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即使全盘接受中国的主张，放弃主权，中国并吞台湾的企图并不会消失。 미국에 대해선 양국 군사 협력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친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세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중국 SNS에서는 라이 총통의 취임 관련 소식이 대부분 차단되는 등 검열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